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아두이노 환경을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동작을 시켜봤는데, 그러면 아두이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위키 백과 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종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종류 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두이노 보드라고 하는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 가지 아두이노 보드 종류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아두이노 우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노라고 하는 것들은 이를 뜻해요. 이탈리아 언어로 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양들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사양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입출력과 디지털 핀 같은 경우는 14개, 그 다음에 PWM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이런 핀들, 아날로그 핀들, 이런 식으로 다 구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16개, 6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핀들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핀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32KB. 여기에서 플래시 메모리도 중요하겠죠. 하나의 성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작 전압은 5V로 되어 있고 USB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비교를 할때이 우노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용으로 요 우노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관련된 그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히 많아요. 많은데 아두이노 메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메가라는 말은 굉장히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고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능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메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D 프린터 같은 경우나 주로 이제 전문적인 그런 프로젝트에서 사용한다 보시면 돼요. 이 아두이노 우노를 가지고 3D 프린터를 구현을 어느 정도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현을 하기도 좀 애매한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제 아두이노 메가를 가지고 하면은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보시면 이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우노에 비해서 기본적인 우노에 비해서 메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수치상으로는 한 8배 정도, 8배 정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디지털 핀, 굉장히 꽂을 것이 많죠.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센서하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제품들을 계속 많이 연결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은 약한뭐한 4배, 66에 4배 정도, 3배 정도에서 4배 정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여러 가지 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아두이노 용이라고 하는 요것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물 인터넷 쪽에서 연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두이노 우노하고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생겼고요. 이쪽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성능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아두이노 우노하고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를 결합한 것이에요. 와이파이를 결합했다는 것은 뭔가 무선으로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 그런데 요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뭐냐 실습을 하셔도 좋아요. 여기는 어차피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들을 센서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냐 아니면은 미리 있는 것을 가지고 연결을 하냐 뭐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윤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보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아두이노를 조금 이렇게 변형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나 그런 데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뭔가 조금 기능적으로 개선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오픈소스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아두이노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요. 거기에 따라서요. 성능에 따라서요. 그때는 아주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나노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제 작죠. 예, 그래서 꽂는 핀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예, 핀은 예, 그렇게 개수가 줄어들지 않네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성능들이 조금 더 소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형부터 이제 뭐 대형까지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스플로라고 하는 요 아두이노가 있는데 요것도 상당히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잘못 다루더라도 쉽고 재밌게 이제 가지고 놀수 있는 뭔가 휴대용 같이 이제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은 크게 보시면은 딱 보이죠? 예, 그래서 뭔가 좀 뭔가 달려 있죠? 예, 뭔가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버튼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라이트 센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빛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RGB, LED가 이렇게 또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버즈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버튼인데 센서 버튼인데 요것은 여러분들 이제 조이스틱 할때 요거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기본 것들은 이런 센서들을 구입을 해서 하나씩 다 이제 연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애들 다칠 수가 있거든요. 어린이들 다치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교육용으로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아두이노 공부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좀 많이 또 사용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품들을 보면은 요것보다 더 많은 센서들이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요것이 괜찮더라고요. 예,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없어요. 그런 이런 센서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버튼 좀 있죠? 예, 버튼 좀 있고 지금 전원이에요.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LED 기본적인 것들은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삼색 LED 같은 경우나 여러분이 조이스틱 형태나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마 요거 아두이노 우노와 하나 기본적인 것만 구입하지 않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들을 구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한 대여섯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필요하면은 또 블루투스하고 관련된 것들도 구입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3D 프린터나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은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뭔가 3D 프린터와 관련된 메가보드가 또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위키 백과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